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고구려 2대 유리 명왕 원년 서기전 19년 당기 2315년입니다. 유리 명왕 립판이라 휘 유리요 혹은 유류하니 맑은 유리 류 유리 리 발걸명 임금왕 설립 여기서는 저기할 립 맑은 유리 류 유리 리 발걸명 임금왕 설립 여기서는 저기할 립 유리 명왕이 저기하였다 숭길희 여기서는 이름 희 무리 류 이로울리 혹혹 이를 운 젖먹이 유 머무를 류 숭길희 여기서는 이름희 무리류 이로울리 혹혹 이를 운 젖먹이 유 머무를 류 이름은 유리이다 혹은 유류라고도 한다 주몽 원자요 모래시인이라 초주몽 제부여에 불걸주 어둘몽 어뜸은 아들자 어머니모 예도래 성시시 불걸주 어둘몽 어뜸은 아들자 어머니모 예도래 성시시 주몽에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예시이다. 처음초 불걸주 어둘몽 이슬제 돌부 남을려 처음초 불걸주 어둘몽 이슬제 돌부 남을려 처음 주몽이 부여에 있었을 때 치례시녀 유신하니라 주몽기후 내생하니라 시위유리니 장가들치 예도래 성시시 여자녀 이슬류 아이벨신 장가들치 예도래 성시시 여자녀 이슬류 아이벨신 예시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배웠다 불걸주 어둘몽 돌아갈기 뒤후 이엔의 날생 불걸주 어둘몽 돌아갈기 뒤후 아이 이엔의 날생 주몽이 떠나온 뒤 태어났으니 이시 할위 여기서는 이다위 무리류 이로울리 이시 할위 여기서는 이다위 무리류 이로울리 이 아이가 유리이다 유년 출류 맥상에 탄작 오 파급수 부인 와기르니 어릴 류 해년 날출 논류 길맥 위상 어릴 류 해년 날출 논류 길맥 위상 어릴 때 길가에 나가 놀다가 탄알탄 여기서는 솔탄 참새작
그르칠오 깨뜨릴파 기를급 물수 며느리부 사람인 기와와 그릇기 탄알탄 여기서는 솔탄 참새작 그르칠오 깨뜨릴파 기를급 물수 며느리부 사람인 기아와 그릇기 참새를 쏘려다 잘못하여 물깃는 부인의 항아리를 깨뜨렸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원년 서기전 19년입니다. 부인 매왈 차아 무부라 고완 여차로다 며느리부 사람인 구지절매 가로왈 며느리부 사람인 꾸짖을매 가로왈 물깃는 부인이 꾸짖어 말하였다. 2차 아이야 없설무 아버지부 2차 아이야 없설무 아버지부 이 아이는 아비가 없어 영고고 여기서는 그러므로 고 왕고할 완 여기서는 놀 완 같을려 2차 영고고 여기서는 그러므로 고 왕고할 완 여기서는 놀 완 같을려 2차 이처럼 노는구나. 유리 참하여 기문 모시하여 아부 하인이며 금제 하처오 무리류 이로울리 부끄러울 참 돌아갈기 물을 문 어머니모 성시성 무리류 이로울리 부끄러울 참 돌아갈기 물을 문 어머니모 성시시 유리는 부끄러워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나아 아버지 부 어찌하 사람인 나아 아버지 부 어찌하 사람인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금 있을제 어찌하 고처 이제금 있을제 어찌하 고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왈 여부 비상인여라 불견용 어국하여 어머니모 예시입니다. 가로왈 너여 아버지 부 여부는 동맹성왕입니다. 안일비 뜻뜻할 상 여기서는 평범할 상 사람인 어조사이야 어머니모 가로왈 어머니가 말하였다. 너여 아버지 부 안일비 뜻뜻할 상 사람인 어조사이야
어조사이야. 뜨뜻할 상, 여기서는 평범할 상. 내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안일불, 볼견, 여기서는 당할견. 얼굴용, 여기서는 용납할용. 나라의, 어조사의 나라국. 안일불, 볼견, 여기서는 당할견. 얼굴용, 여기서는 용납할용. 어조사의 나라국. 나라에 용납되지 못하여. 독이 남지하여. 개국 칭왕하니라. 기시위여 왈. 여약 날 여약 생남자어든. 달아날도 돌아갈귀 남녕남 땅지. 달아날도 돌아갈귀 남녕남 땅지. 남쪽 땅으로 달아나서. 열개 나라국 일컬을 칭 임금왕. 열개 나라국 일컬을 칭 임금왕. 나라를 열고 임금이라 일컬었다. 돌아갈 기 때시 이를 위 나여 가로왈. 돌아갈 기 때시 이를 위 나여 나는 예시입니다. 가로왈. 동명승왕이 갈 때 나에게 일러 말하였다. 너여 같을 약 여기서는 만약 약. 날생 사내남 아들자. 너여 같을 약 여기서는 만약 약. 날생 사내남 아들자. 만일 당신이, 당신은 유리 어머니 예시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원년 서기전 19년입니다. 즉, 은, 아, 유물, 유물이 장제 칠릉석 상 송하하니 곧적 여기서는 하면적 말씀은 나아 동명성왕입니다. 이슬유 남길유 물건물 곧적 여기서는 하면적 말씀은 나아 이슬유 남길유 물건물 말씀은 맨 나중에 해석합니다. 내가 동명성왕이 물건을 남겨두었는데 감출장 이슬제 일곱칠 모날릉 돌석 위상 소나무송 아래하 감출장 이슬제 일곱칠 모날릉 돌석 위상 소나무송 아래하 일곱 모가 난 돌 위의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라. 약능 득이자 차자가 내 오자야라. 유리 문지하고 같을 약 여기서는 만약 약 능할능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들덕 2차
사람자 여기서는 겉자 같을약 여기서는 만약약 능할능 얻을득 2차 사람자 여기서는 겉자 만약 이것을 찾을 수 있다면 이에네 나오 아들자 어조사야 이에네 나오 아들자 어조사야 곧 나의 아들이다. 무리류 이로울리 들을문 갈지 무리류 이로울리 들을문 갈지 유리는 그 말을 듣고 내 왕 상곡 색지 하나 부득이라 건이 환하니라 일단 재당상하여 예내 갈왕 매산 골짜기곡 차절색 갈지 예내 갈왕 매산 골짜기곡 차절색 갈지 곧 산골짜기로 가서 그것을 찾았으나 안일불 얻을덕 안일불 얻을덕 얻지 못하고 겨를 권 여기서는 피곤할 권 말열이 돌아올 환 한일 여기서는 어느 일 아침단 있을제 집당 여기서는 마루당 위상 겨를 권 여기서는 피곤할 권 말열이 돌아올 환 지쳐 돌아왔다 한일 여기서는 어느 일 아침단 있을제 집당 여기서는 마루당 위상 어느 날 아침에 마루 위에 있는데 문 주초 간 약 유성하여 치지 치이 견지하니 초석 유 칠렁하니라 들을 문 나중에 해석합니다. 기둥주 추춧돌 초 추초는 추춧돌입니다. 사이간 같을 약 있을 유 소리성 들을 문 기둥주 추춧돌 초 사이간 같을 약 있을 유 소리성 추춧돌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나갈치 말리얼리 볼견 갈지 추춧돌 초 돌석 이슬류 일곱칠 모날릉 나갈치 말리얼리 볼견 갈지 다가가서 보니 추춧돌 초 돌석 이슬류 일곱칠 모날릉 추춧돌에 일곱 모가 있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구려 2대의 유리명왕 원년 서기전 19년입니다. 내수 어주하하여 덕당금 일단하니라 수지지하고 이에네 차절수 어조사어 기둥주 아래하 이에네 차절수 어조사어 기둥주 아래하 유리가 이에 기둥 아래를 뒤져 어들덕 끈을 단 칼금 한일 청계단 여기서는 조각단
드디어 수 가질지 갈지 대명사로 부러진 칼입니다. 어덜덕 끈을단 칼금 한일 청계단 여기서는 조각단 드디어 수 가질지 갈지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찾아냈다. 마침내 그것을 가지고 여 옥지 구추 도조 등 사민하여 행지 졸본하여 더불려 집옥 설기지 걸기구 추나라추 도읍도 할아버지조 무리 등 석삼 사람인 더불려 집옥 설기지 걸기구 추나라추 도읍도 할아버지조 무리 등 석삼 사람인 옥지 구추 도조 등의 세 사람과 더불어 단일행 이를지 마칠졸 금본본 단일행 이를지 마칠졸 금본본 떠나 졸본에 이르렀다. 견부왕하고 이 당금 봉지하니라 왕출 기소유 당금 합지하니 볼견 아버지부 임금왕 부왕은 동명성왕입니다. 서이 끈을 단 칼금 밭들봉 갈지 볼견 아버지부 임금왕 서이 끈을 단 칼금 밭들봉 갈지 동명성왕을 만나 부러진 칼을 바쳤다. 임금왕 동명성왕입니다. 날출 몸기 바소 이슬유 끈을단 칼금 합할합 갈지 임금왕 날출 몸기 바소 이슬유 끈을단 칼금 합할합 갈지 동명성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러진 칼을 꺼내 이를 합치니 련 위 일검하니라 왕 열지하고 입 위 태자하여 지시 계위하니라 이딸련 할위 한일 칼금 임금왕 깃벌열 갈지 이딸련 할위 한일 칼금 임금왕 깃벌열 갈지 이어져 하나의 칼이 되었다. 동명성왕이 이를 기뻐하며 설립 할리 컬테 아들자 설립 할리 컬테 아들자 유리를 태자로 세웠는데 이를지 이시 이을게 자리 위 이를지 이시 이을게 자리 위 이때 이르러 고구려 이대 유리명왕이 왕위를 이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이대 유리명왕 2년 서기전 18년입니다. 2년 추 7월에 납담으로 송량지녀 위비하니라
두이 해년 가을 추 일곱칠 달을 유리명왕 2년 서기전 18년 당기 2316년 7월에 드릴납 마늘다 말물 제후후 소나무송 사양할량 갈지 여자녀 할위 왕비비 드릴납 마늘다 말물 제우후 소나무송 사냥할량 사양할량 갈지 여자녀 할위 왕비비 다물후 송량의 딸을 들여 왕비로 삼았다. 9월에 서수핵 백장하니라 동시월에 신작집 왕정하니라 아홉구 달을 유리명왕 2년 서기전 18년 9월에 선역서 사냥할 수 얻을핵 흰백 노루장 선역서 사냥할 수 얻을핵 흰백 노루장 서쪽으로 사냥하러 가 흰 노루를 잡았다. 겨울동 열십 달을 유리명왕 2년 서기전 18년 10월에 기신신 참새작 모을집 임금왕 떨정 기신신 참새작 모을집 임금왕 떨정 상스러운 새가 궁궐 뜰에 모여들었다. 백제시조 온조립하니라 3년 추 7월에 일백백 건널제 비로소 시 할아버지조 따뜻할 온 복조 설립 여기서는 저기할 립 일백백 건널제 비로소 시 할아버지조 따뜻할 온 복조 설립 여기서는 저기할 립 서기전 18년에 백제시조 온조가 왕위에 올랐다. 석삼 해년 가을 추 일곱칠 달을 유리명왕 3년 서기전 17년 당기 2317년 7월에 작 리궁 어 골천하니라 동시월에 왕비 송시 홍하니라 지을작 떠날리 직궁 이궁은 임금이 나들이 때 머물던 별궁입니다. 어조사어 송골매골 내천 지을작 떠날리 직궁 어조사어 송골매골 내천 골천에 행궁을 지었다. 겨울동 열십 달을 유리명왕 3년 서기전 17년 10월에 임금왕 왕비비 소나무송 승시시 죽을홍 임금왕 왕비비 소나무송 승시시 죽을홍 왕비 송씨가 죽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3년 서기전 17년입니다. 왕갱치 이녀 이계실하니 일왈 하이니 골천인지녀야요.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다시갱 장가들치 두이 여자녀 서이 이을계 집실 계실은 후처입니다. 임금왕 다시갱 장가들치 두이 여자녀 서이 이을계 집실 유리명왕이 다시 두 여자에게 장가들어 후처로 삼았다. 후처는 다시 혼인하여 맞은 아내입니다. 한일 가로왈 벼화 여자희 한일 가로왈 벼화 여자희 한 여자는 하희라 하는데 송골매골 내천 사람인 갈지 여자녀 어조사야 송골매골 내천 사람인 갈지 여자녀 어조사야 골천 사람의 딸이고 일왈치이니 한인지 여야라 이녀 쟁총하여 불상화하니 한일 가로왈 꽁치 여자희 한일 가로왈 꽁치 여자희 한 여자는 치희라 하는데 한나라 한 사람인 갈지 여자녀 어조사야 한나라 한 사람인 갈지 여자녀 어조사야 한나라 사람의 딸이다. 화희치 이름에서 고구려는 황하 동쪽의 평야지대에 있고 한나라는 항하 서쪽의 산악지대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이 여자녀 다툴쟁 사랑총 안일불 서로상 하활화 두이 여자녀 다툴쟁 사랑총 쟁총은 사랑을 다투는 것입니다. 안일불 서로상 화활화 두 여자가 사랑을 다투고 서로 어울리지 않으므로 왕어량곡 조동서 이궁하고 각 치지하니라 후왕전어 기산하여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어조사어 서늘알량 골곡 기열조 동력동 선역서 두이 직궁 임금왕 어조사어 서늘알량 골곡 지열조 동력동 선역서 두이 직궁 유리명왕이 양곡에 동서 두 궁을 지어 각각각 둘치 갈지 각각각 둘치 갈지 각각 그들을 두었다. 디유 임금왕 밭전 여기서는 사냥전 어조사어 키기 매산 디유 임금왕 밭전 여기서는 사냥전 어조사어 키기 매산 후에 임금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
7일 불반이러니 이녀 쟁투하여 화희 매치희 왈 일곱칠 날일 안일불 돌이킬 반 두이 여자녀 다툴쟁 싸움투 쟁투는 서로 다투어가며 싸우는 것입니다. 일곱칠 날일 안일불 돌이킬 반 두이 여자녀 다툴쟁 싸움투 7일 동안 더러지 않았다. 두 여자가 다투어 벼화 여자희 꾸지절매 꽁치 여자희 가로왈 벼화 여자희 꾸지절매 꽁치 여자희 가로왈 화희가 치희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3년, 서기 전 17년입니다. 여 한가 비첩이 하, 무, 예지, 심호와 너여 한나라한 집가 계집종비 여기서는 여자비 첩첩 여기서는 여자아이 첩 너여 한나라한 집가 계집종비 여기서는 여자비, 첩첩, 여기서는 여자아이, 첩. 너는 한나라 치입니다. 너는 한나라 집안의 여자로, 어찌하, 없을무, 예도래, 갈지, 심할심, 어조사호, 어찌하, 읍설무, 예도래, 갈지, 심할심, 어조사호. 어찌 무례함이 심한가? 치희 참한하여 만기하니라 왕문제하고 책마추지하나 치희 노 불환하니라. 끙치 여자희 부끄러울 참 한한 망할 망 여기서는 도망할 망 돌아갈 기 끙치 여자희 부끄러울 참 한한 망할 망 여기서는 도망할 망, 돌아갈 기, 치희는 부끄럽고 한스러워 도망쳐 돌아갔다.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들을 문, 갈지, 여기서는 익었지. 임금왕 들을 문, 갈지, 여기서는 익었지. 유리명왕이 이를 듣고 깨책 여기서는 채찍질할 책 말마 쫓을 추 갈지 깨책 여기서는 채찍질할 책 말마 쫓을 추 갈지 말을 채찍질하여 쫓아갔으나 끙치 여자희 성낼노 안일불 더러울한 끙치 여자희 성낼노 안일불 더러울환 치희는 성내고 더러지 않았다. 왕상식수하하다가
견황조 비집하고 내감 이가왈 임금왕 맞벌상 여기서는 일찍이상 실식 나무수 아래하 임금왕 맞벌상 여기서는 일찍이상 실식 나무수 아래하 임금은 유리명왕입니다. 돌아오다가 유리명왕이 나무 아래서 쉬다가 벌견 누를 항 세조 황조는 깨꼬리입니다. 날비 모을 집 벌견 누를 항 세조 날비 모을 집 깨꼬리가 날아와 모여드는 것을 보고 이엔의 늦길감 말열이 노래가 가로왈 이엔의 늦길감 말열이 노래가 가로왈 느낌이 통하여 노래하였다. 편편항조여 좌웅상이로다. 여마 지독하니 숙이 여기리요 나붓길 편 편편은 훨훨 나는 모양입니다. 누를 항 세조 나붓길 편 누를 항 세조 훨훨 나는 깨꼬리는 앙컷자 수컷웅 서로상 의지할 의 앙컷자 수컷웅 서로상 의지할 의 암수가 서로 의지하는데 생강염 나아 갈지 홀로독 생강염 나아 갈지 홀로독 외로운 이내 몸은 이내는 나의 이런 뜻입니다. 누구수 거기 더불려 돌아갈 귀 누구수 거기 더불려 돌아갈 귀 누구와 더불어 돌아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11년 서기 전 9년 당기 2325년입니다. 11년 하 사흘에 왕위 군신 왈 선비 시험하고 열십 한일 해년 여름하 늑사 달을 유리명왕 11년 서기전 9년 당기 2325년 4월에 임금왕 이를 위 무리군 신하신 군신은 무신하들입니다. 가로왈 고울선 나절비 미들시 험할험 임금왕 이를 위 무리군 신하신 가로왈 고울선 나절비 미들시 험할험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였다. 선비는 지형이 험한 것을 믿고 불아화친하니 리적 출초하고 분리적 입수하여 위국 지환하니라. 안일불 나아 1인칭 대명사입니다. 하할화 친할친 화친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이롤리 곧적 여기서는 하면적 날출 뽑을 초, 여기서는 노략질할 초, 안일불
나아 하활화 친할친 리이로울리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날출 뽑을초 여기서는 노략질할초 우리와 하친하지 않으면서 이로우면 나와서 노략질하고 안일불 이로울리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덜립 지킬 수 할위 여기서는 이다위 나라국 고구려입니다. 갈지 근심한 안일불 이로울리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덜립 지킬 수 분리하면 들어가 지키니 할위 여기서는 이다위 나라국 갈지 근심한 고구려의 근심이다. 약 유인 능절 찾으면 아장 중상지하리라. 부분노 진왈 가틀약 여기서는 만약약 이설유 사람인 능할능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끄클절 여기서는 구필절 2차 사람자 차자는 선비를 가리킵니다. 가틀약 여기서는 만약약 이설유 사람인 능할능 끄클절 여기서는 구필절 2차 사람자 만약 선비를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아 장수장 여기서는 장차장 무골중 여기서는 후활중 상줄상 갈지 나아 유리명왕을 가리킵니다. 장수장 여기서는 장차장 무골중 여기서는 후활중 상줄상 갈지 내가 장차 그에게 후한상을 줄 것이다. 돌부 향기분 종로 나갈진 가로왈 돌부 향기분, 종로, 나갈진, 가로왈, 부분노가 나와서 말하였다. 중상은 상을 후하게 주는 것입니다. 선비, 험고, 지국이요. 인용, 이우하여, 난, 이력, 투하고, 이이, 모굴하니라. 고울선, 나절비, 험할험, 구들고, 험고는 지형이 험하고 수비가 단단한 것입니다. 갈지, 나라국. 고울선, 나절비, 험할험, 구들고, 갈지, 나라국. 선비는 지형이 험하고 수비가 단단한 나라로, 사람인 날렐용 여기서는 용감할 용 말열리 어리석을 우 사람인 날렐용 여기서는 용감할 용 말열리 어리석을 우 사람들이 용감하나 어리석음으로 어려울 난 써이 힘력 싸움투 어려울 난 써이 힘력 싸움투 힘으로 싸우기는 어렵고 시울리, 써이, 깨모, 구필굴. 시울리, 써이, 깨모, 구필굴. 깨로 굴복시키기는 쉽다. 시울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박굴력, 2번 시울리. 여기서는 2번 시울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 명왕 11년
서기정 9년 당기 2325년입니다. 왕, 왈, 연적, 위지, 내하오, 답, 왈, 의, 사, 인, 방간, 입피, 하여,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가로, 왈, 글을 연,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할위, 갈지, 어찌네, 어찌하, 임금왕, 가로왈, 글을 연,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할위, 갈지, 어찌네, 어찌하, 유리명왕이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대답답 가로왈 대답답 가로왈 부분노가 답하였다. 마땅의 불일사 사람인 돌이킬반 여기서는 배반할반 사이간 방간은 두 나라 사이를 헐뜯어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덜립, 접히, 마땅의 불일사, 사람인 돌이킬 반, 여기서는 배반할 반, 사이간, 덜립, 접히, 마땅히 사람을 시켜, 저들에게 들어가, 나라를 배반한 척. 위설하되 아국 소위 병약하여 겁이 난동이라 하면 거짓이 말씀설 나중에 해석합니다. 나아 나라국 자글소 말열이 병사병 약할약 거짓 위 말씀설 나아 나라국 자글소 말열이 병사병 약할약 거짓으로 우리나라는 작고 군사가 약함으로 겁낼급 말열이 어려울 난 움직일동 겁낼급 말열이 어려울 난 움직일동 겁이 나서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말하라. 즉, 선비 필 이하하고 불위 지비하리라. 신사기 극하여 솔정병 종갈로 하여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고울선 나절비 반드시 필 시울리 나아 고적 고울선 나절비 반드시 필 시울리 나아 그러면은 선비는 반드시 우리를 가벼이 보고 안일불 할위 갈지, 가출비, 여기서는 준비할비, 안일불, 할위, 갈지, 가출비, 여기서는 준비할비, 대비하지 않을 것이다. 친하신, 여기서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기다릴사, 거기, 틈급,
신하신 기다릴사 거기 텅급 나는 그 틈을 기다렸다가 그늘일 솔 정할정 여기서는 뛰어날정 병사병 정병은 우수하고 강한 군사입니다. 조철종 사이간 길로 그늘일 솔 정할정 여기서는 뛰어날정 병사병 조철종 사이간 길로 정예병을 이끌고 샛길로 따라가 의 살림이 망기성하니라 왕사 이리병 출기성남하면 의지할의 매산 수풀림 서이 바랄망 여기서는 엿볼망 거기 재성 의지할의 매산 수풀림 서이 바랄망 여기서는 엿볼망 거기 재성 수풀에 숨어 그 성을 엿보겠다. 임금왕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동문입니다. 서이 파리할리 여기서는 지칠리 병사병 날출 거기 재성 남영남 리병은 파리한 군사입니다. 임금왕 하여금사 서이 파리할리 여기서는 지칠리 병사병 날출 거기 재성 남영남 임금이 약한 군사를 거성 남쪽으로 나가게 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 명왕 11년 서기전 9년입니다. 피필공성 이원추지하리라 신 이정병으로 주입기성하고 저피 반드시 필 빌공 재성, 말리얼리, 멀원, 쪼철추, 갈지, 저피, 반드시 필, 빌공, 재성, 말리얼리, 멀원, 쪼철추, 갈지, 저들이 반드시 성을 비우고 멀리 쫓아올 것이다. 신하신, 1인칭 대명사입니다. 서이 정할정 여기서는 뛰어날정 병사병 신하신 서이 정할정 여기서는 뛰어날정 병사병 내가 정예병으로 달릴주 덜립 거기 재성 달릴주 덜립 거기 재성, 그 성으로 달려 들어가고, 왕, 친솔, 용기, 협격지하면, 즉, 가극의리라, 왕종지하니라,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친할친, 여기서는 몸소 친, 그늘일 솔, 날랠 용, 여기서는 용감할 용, 말탈기, 길협, 칠격, 협격은 양쪽으로 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갈지, 임금왕, 친할 친, 여기서는 몸소 친, 그늘일 솔,
날랠 용, 여기서는 용감할 용. 말탈기, 낄협, 칠격, 갈지. 유리명왕이 몸소 용감한 기병을 거느리고 협공한다면 곧적, 여기서는 하면적, 오를가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길극, 어조사의. 곧적, 여기서는 하면적, 오를가 이길극, 어조사의. 이길 수 있다. 임금왕 조철종 갈지. 임금왕 조철종 갈지.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선비과 계문 출병 추지하니 부분노 장병 주입 기성하니 거울선, 나절비, 실과과, 여기서는 과연과, 열개, 문문, 날출, 병사병, 쪼철추, 갈지. 거울선, 나절비, 실과과, 여기서는 과연과, 열개, 문문, 날출, 병사병, 쪼철추, 갈지. 선비가 과연 문을 열고 군사를 내어 쫓아왔다. 도울부, 향기분, 종로. 장수장, 여기서는 거느릴장. 병사병, 달릴주, 덜립, 거기, 재성. 도울부, 향기분, 종로. 장수장, 여기서는 거느릴장, 병사병, 달릴주, 덜립, 거기, 재성. 부분노가 군사를 거느리고 그 성으로 달려 들어가니, 선비망지하고 대경 환분하니라, 부분노 당관 거전하여, 고울선, 나절비, 발할망, 갈지. 컨대, 놀랄경, 돌아올 환, 달릴분. 고울선, 나절비, 발할망, 갈지. 컨대, 놀랄경, 돌아올 환, 달릴분. 선비가 이를 바라보고 크게 놀라 되돌아 달려왔다. 도울부, 향기분, 종로, 마땅당, 여기서는 지킬당, 관계활관, 여기서는 관문관, 막을 거 싸움전. 도울부, 향기분, 종로, 마땅당, 여기서는 지킬당, 관계활관, 여기서는 관문관, 막을 거 싸움전. 부분노가 관문을 지키며 막아 싸워.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11년 서기전 9년입니다. 참살 심다하니라. 왕거기하고 명고 이전하니 벨참 죽일살 심할심 여기서는 매우심 많을다 벨참 죽일살 심할심 여기서는 매우심 많을다 부분노가 선비의 목을 베어 죽인 것이 매우 많았다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덜거 기기 임금왕 덜거 기기 유리명왕이 깃발을 들고
울명, 붙고, 말열리, 앞전. 여기서는 나아갈 전. 울명, 붙고, 말열리, 앞전. 여기서는 나아갈 전. 북을 울리며 나아가니. 선비, 수미, 수적하여. 계궁역굴이라. 항위, 속국하니라. 고울선, 나절비, 머리수, 꼬리미. 받을수, 대적할 적. 고울선, 나절비, 머리수, 꼬리미. 받을수, 대적할 적. 선비는 앞뒤로 적을 맞아. 셀계, 여기서는 계책계. 다할궁, 힘력, 구필굴. 셀계, 여기서는 계책계. 다할궁, 힘력, 구필굴. 계책이 다하고, 힘이 꺾여. 항복할 항, 할위, 무리 속, 여기서는 기속할 속, 나라 국. 항복할 항, 할위, 무리 속, 여기서는 기속할 속, 나라 국. 속국은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매여 있는 나라입니다.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 왕념 부분노 공하여 상이 시급하니 사왈 차 왕지 덕야은 을 임금왕 생강념 도울부 향기분 종로 공공 임금왕 생강념 도울부 향기분 종로 공공 임금이 부분노의 공을 생각하여 상줄상 써이 먹을식 고을업 식업은 공신에게 내리어 조세를 거두어 개인이 받아쓰게 한 고을입니다. 상줄상 써이 먹을식 고을업 식업을 상으로 주었으나 말씀사, 여기서는 사양할사, 가로왈. 말씀사, 여기서는 사양할사, 가로왈. 부분노는 사양하면서 말하였다. 2차 임금왕 갈지 컨덕 어조사야. 2차 임금왕 갈지 컨덕 어조사야. 이것은 임금의 덕이다. 신하공 은일이오 수불수하므로 왕내 사한금 삼십 건과 양마 일십필하니라. 신하신, 여기서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어찌하 공공 어조사 은, 드디어 수 안일불 받을 수. 신하신, 어찌하 공공 어조사 은, 드디어 수 안일불 받을 수. 나에게 무슨 공이 있는가? 부분노는 결국 받지 않았다. 임금왕 이에 내 줄사 누를황 세금 석삼 열십 건건 어질량 말마 한일 열십 짝필 여기서는 말이필 임금왕 이에 내 줄사 누를황 세금 석삼 열십 건건 어질량 말마 한일 열십 짝필, 여기서는 말이필. 임금이 이에 황금 30건과 좋은 말 10마리를 내려주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리 명왕 13년, 서기 전 7년입니다. 13년 춘정월에 형혹수 심성하니라. 14년 춘정월에 열십 석삼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고구려 2대 유리 명왕 13년 서기 전 7년 단기 2327년 1월에 등불형 미옥할 혹 형옥은 화성입니다. 지킬 수 마음심 별성 등불형 미옥할 혹 지킬 수 마음심 별성 화성이 심성을 지켰다. 열십 넉사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유리 명왕 14년 서기 전 6년 1월에 부여왕 대소 견사 내빙하고 청교 질자하니라. 왕탄 부여 강대하여 돌부 남을려 임금왕 띠대 본디소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원래 부를 빙 여기서는 방문할 빙 돌부 남을려 임금왕 띠대 본디소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원래 부를 빙, 여기서는 방문할 빙.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내 방문하고, 청할청 사길교 바탕질, 여기서는 볼모질, 아들자. 청할청 사길교 바탕질, 여기서는 볼모질, 아들자. 볼모는 나라 사이의 조약 이행을 담보로 상대국에 억류하여 두던 사람입니다. 볼모를 교환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거릴 탄 돌부 남을려 강할강 컨대 임금왕 거릴 탄 돌부 남을려 강할강 컨대 유리명왕은 부여의 강대함을 꺼려 욕이 태자 도절 위질하니라 도절 공불행 대소 애지하니라 하고자 할욕 써이 컬태 아들자 도읍도 끊을절 할위 바탕질 여기서는 볼모질 하고자 할욕 써이 컬태 아들자 도읍도 끊을절 할위 바탕질 여기서는 볼모질 태자 도절을 볼모로 보내려 하였으나 도읍 또 끊을절 두려울 공 안일불 단일행 띠대 본디소 썩낼에 갈지 도읍도 끊을절 두려울 공 안일불 단일행 띠대 본디소 썩낼에 갈지 도절이 두려워하여 가지 않으므로 부여왕 대소가 화를 냈다. 동 11월에 대소 이병 5만 내침하다가 대설하여 인다동사하여 내거하니라. 겨울동 열십 한일 달을
유리명왕 14년 서기전 6년 11월에 띠대 본디소 써이 병사병 다서도 일만만 올래 침노할침 띠대 본디소 써이 병사병 다서도 일만만 올래 침노할침 대소가 군사 5만 명으로 침략하여 왔으나 큰대 눈설 큰 눈이 내려 사람인 마늘다 얼동 죽을사 이에네 갈거 큰대 눈설 사람인 마늘다 얼동 죽을사 이에네 갈거 큰 눈이 내려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었으므로 곧 돌아갔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19년 추 8월에 교시 일하니 왕사 탕리 사비 추지하니라 열십 업구 해년 가을추 여덟팔 달을 고구려 2대 유리명왕 19년 서기전 1년 당기 2333년 8월에 들교 대지시 폐나날 일, 여기서는 달아날 일. 교시는 교외에 나가서 천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희생으로 쓰는 대지입니다. 들교 대지시 폐나날 일, 폐나날 일. 여기서는 달아날 일. 제사에 쓸 대지가 달아나자 임금왕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동문입니다. 부탁할 탁 이로울리 이사 나절비 쫓을추 갈지 임금왕 하여금사 부탁할 탁 이로울리 이사 나절비 쫓을추 갈지 유리 명왕이 탕리와 사비에게 이를 쫓게 하였다. 지장옥 택중 득지하고 이도 당기 가끈하니라 왕문진오 왈 이를지 긴장 지복 모택 여기서는 넙택 가운데 중 어덜덕 갈지 이를지 긴장 집옥 모택 여기서는 넙택 가운데 중 어덜덕 갈지 장옥 넙 가운데 이르러 이를 찾아내 써이 칼도 끈을 단 거기 다리각 힘줄 건 써이 칼도 끈을 단 거기 다리각 힘줄 건 칼로 그 다리의 힘줄을 끊었다. 임금왕 들을문 갈지 성넬노 가로왈 임금왕 들을문 갈지 성넬로 가로왈 임금이 이를 듣고 성내어 말하였다. 제천지생을 기가상야아 수투 이인 갱중하여 살지하니라 제사제 하늘천 갈지 희생생 희생은 제사에 쓰이는 짐승입니다. 어찌기 오를가 다칠상 허조사야
제사제 하늘천 갈지 희생생 어찌기 오를가 다칠상 어조사야. 하늘에 제사 지낼 희생을 어찌 상하게 할수 있는가? 드디어 수 던질투 두이 사람인 구덩이갱 가운데 중 죽일살 갈지. 드디어 수 던질투 두이 사람인 구덩이갱 가운데 중 죽일살 갈지. 결국 두 사람을 구덩이 속에 던져 죽였다. 9월에 왕 질병하니라 무왈 탕리 사비 위수이라 왕사 사지하니 적유하니라 업고 달을 유리 명왕 19년 서기전 1년 9월에 임금왕 병질 병병 임금왕 병질 병병 임금이 병에 걸렸다. 무당무 가로왈 무당무 가로왈 무당이 말하였다. 부탁할 탁 이로울리 이사 나절비 할위 여기서는 델위 빌미수 빌미는 재앙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부탁할 탁 이로울리 이사 나절비 할위 여기서는 델위 빌미수 탕리와 사비가 빌미가 되었다. 임금왕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동문입니다. 사례할 사 여기서는 사과할 사 갈지 고적 나을유 임금왕 하여금사 사례할 사 여기서는 사과할 사 갈지 고적 나을유 임금이 이를 사과하도록 하니 곧 병이 낫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20년 춘정월에 태자도절 졸하니라. 21년 춘삼월에 교시일하니 두이 열십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유리명왕 20년 서기 1년 당기 2334년 1월에 클태 아들자 도읍도 끊을절 마칠졸 클태 아들자 도읍도 끊을절 마칠졸 태자 도절이 죽었다. 두이 열십 한일 해년 봄춘 석삼달을 유리명왕 21년 서기 2년 당기 2335년 3월에 들교 대지시 폐나날 일 여기서는 달아날 일 들교 대지시 폐나날 일 여기서는 달아날 일 제사에 쓸 대지가 달아나자 왕명장생 설지 축지하니라. 지 국내 위나암 덕지하여 임금왕 목숨명 여기서는 사동문입니다. 손바닥장 여기서는 마틀장 희생생 장생은 제사에 쓸 희생을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성시설 지탱할지 쫓을축 갈지 임금왕 목숨명 손바닥장 여기서는 마틀장 희생생 성시설 지탱할지 쫓을축
쪼철축 갈지 임금이 장생설지에게 이를 뒤쫓게 하였다. 이를지 나라국 안내 벼슬 위 어찌나 바이암 어들덕 갈지 이를지 나라국 안내 벼슬 위 어찌나 바이암 어들덕 갈지 설지가 국내 위나암에 이르러 찾아내어 구어 국내 인가 양지하고 반현왕왈 신축지 신축시지 국내 위나암하여 자벌구 어조사어 나라국 안내 사람인 집과 길을 양 갈지 자벌구 어조사어 나라국 안내 사람인 집과 길을 양 갈지 국내 사람의 집에 가두고 기르게 하고 도리킬반 배월현 임금왕 가로왈 도리킬반 배월현 임금왕 가로왈 설지가 돌아와 임금을 뵙고 말하였다. 신하신 여기서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쪼철축 대지시 이를지 나라국 안내 벼슬위 어찌나 바이암 신하신 여기서는 1인칭 쪼철축 대지시 이를지 나라국 안내 벼슬위 어찌나 바이암 내가 대지를 쫓아 국내 위나암에 이르렀는데 견기 산수 심은가 지오곡하고 우다미록 어별지산하니라 볼견 거기 매산 물수 깊을 심 험할험 볼견 거기 매산 물수 깊을 심 험할험 그 산수가 깊고 험하며 땅지 마땅의 여기서는 알마절의 다서도 곡식곡 땅지 마땅의 여기서는 알마절의 다서도 곡식곡 땅이 오곡을 키우기에 알맞고 또우 마늘다 큰 사슴 미 여기서는 고라니 미 사슴녹 물고기어 자라별 갈지 나을산 또우 마늘다 큰 사슴 미 여기서는 고라니 미 사슴녹 물고기어 자라별 갈지 나을산 또 고라니, 사슴, 물고기, 자라가 많이 나는 것을 맨 앞에 볼견으로 갑니다. 보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21년 서기 2년입니다. 왕약 이도하면 즉 분류 밀리지 무궁과 우가면 병혁지한야 하리라.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같을 약 여기서는 만약 약 옹길 이 도읍도 임금왕 같을약 여기서는 만약약 옹길이 도읍도
장생설지가 말하였다. 임금이 만약 도읍을 옮기면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안일불, 오직류, 불류는 뭐뭐뿐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백성민, 이로울리, 갈지, 읍설무, 다할궁, 고적, 여기서는 하면적, 안일불, 오직류, 백성민, 이로울리, 갈지, 읍설무, 다할궁, 백성의 이익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더욱 오를가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날면 병사병 가죽혁 병혁은 무기 또는 전쟁입니다. 갈지 근심한 어조사야 더욱 오를가, 면할면, 병사병, 가죽혁, 갈지, 근심한, 어조사야. 또, 전쟁의 걱정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사흘에, 왕, 전, 우, 위, 중, 님, 하니라. 추팔월에 지진, 하니라. 9월에 왕역 국내 간지 세하고 여름하 늑사 달을 유리명왕 21년 서기 2년 4월에 임금왕 밭전 여기서는 사냥할 전 어조사우 벼슬위 가운데중 수풀림 임금왕 밭전 여기서는 사냥할 전 어조사우 벼슬 위 가운데 중 수풀림 임금이 위중님에서 사냥하였다. 가을초 여덟팔 달을 유리명왕 21년 서기 2년 8월에 땅지 우레진 여기서는 지진진 땅지, 우레진, 여기서는 지진진, 지진이 났다. 아홉구, 달을. 유리명왕 21년 서기 2년 9월에 임금왕 가틀려, 여기서는 갈려. 나라국, 안내, 볼관, 땅지, 형세세. 임금왕, 가틀려, 여기서는 갈려, 나라국, 안내, 볼관, 땅지, 형세세. 임금이 국내에 가서 지세를 보고, 환지 사물 택하여 견일장부 좌 택상석하여 위왕 왈 들어올 환 이를지 모래사 말물 모택 들어올 환 이를지 모래사 말물 모택 도로도가 사물못에 이르렀다 볼견 한일 어른장 지아비부 장부는 장성한 남자, 사나이입니다. 안절자, 모택, 위상, 돌석, 볼견, 한일, 어른장, 치아비부, 안절자, 모택, 위상, 돌석, 한 장부가 목, 가바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를 위 임금왕 가로왈 이를 위 임금왕 가로왈 한 장수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원위왕신하니라. 왕희허지하여 인사 명사물과 성 위시하니라. 원활원 할위, 여기서는 델위, 임금왕 신하신, 임금왕 기뻘히 허락할허 갈지, 원활원 할위 임금왕 신하신, 임금의 신하가 되기를 원한다. 임금왕 기뻘이 허락할허 갈지 임금이 이를 기쁘게 허락하고 이날인 줄사 이름명 모래사 말물 성시성 자리위 성시시 이날인 줄사 이름명 모래사 말물 성시성 자리위 성시시 그에게 사물이라는 이름과 위시라는 성씨를 주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22년 동 10월에 왕 천도어 국내하고 축 위나 암성하니라. 두이 열십 두이 해년 겨울동 열십 달을 고구려 2대 유리명왕 22년 서기 3년 당기 2336년 10월에 임금왕 홍길도 도읍도 어조사어 나라국 안내, 임금왕, 홍길천, 도읍도, 어조사어, 나라국, 안내, 임금이 국내로 도읍을 옮기고, 싸을축, 벼슬위, 어찌나, 바이암, 재성, 싸을축, 벼슬위, 어찌나, 바이암, 재성, 위남성을 쌓았다. 12월에 왕전 우질산 엄하여 5일 불반하니라. 열십 두이 달을 유리명왕 22년 서기 3년 12월에 임금왕 밭전, 여기서는 사냥할 전, 어조사우 밭탕질 매산 그늘엄, 여기서는 뒤쪽엄. 임금왕 밭전, 여기서는 사냥할 전, 어조사우 밭탕질 매산 그늘엄, 여기서는 뒤쪽엄. 임금이 질산 뒤쪽에서 사냥하며, 다서도 날일 안일불 돌이킬 반, 다서도 날일 안일불 돌이킬 반, 5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대보 협보 간왈 왕신 이도읍하여 큰대 돌보 대보는 최고 관직으로 재상에 해당하는 배설입니다. 좁을 협 자보 자는 남자에 대한 미칭입니다. 가날간 가로왈 큰대 돌보 좁을협 자보 가날간 가로왈 대보 협보가 가나여 말하였다. 임금왕 세신 옹길리 도읍도 고을업 임금왕 세신 옹길이 도읍도 고을업 유리명왕이 새로 도읍을 옮겨 민불안도하니 의자자은하여
백성민, 안일불, 편안안. 담도, 여기서는 편안히 살도, 안도는 사는 곳에서 평안히 지내는 것입니다. 백성민, 안일불, 편안한 담도, 여기서는 편안히 살도, 백성이 평안히 지내지 못함으로 마땅히 힘쓸자, 힘쓸자, 어조사, 은. 자자는 매우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운 것입니다. 마땅히 힘쓸자, 힘쓸자, 어조사, 은. 마땅히 부지런히 힘써.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 명왕 22년 서기 3년입니다. 형정지시휼이니라. 이 불염차하고 치빙절엽하여 형벌형 정사정 갈지 이시 여기서는 오를시 불상한 불상할 휼 형벌형 정사정 갈지 이시 여기서는 오를시 불상할 휼 정치와 형벌을 올바르게 돌보아야 할 것이다. 말리얼리 안일불 생각념 2차 말리얼리 안일불 생각념 2차 그런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달릴치 달릴빙 치빙은 말을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밭전 여기서는 사냥전 사냥렵 달릴치 달릴빙 밭전 여기서는 사냥전 사냥렵 말을 달려 사냥하며 구이 불반하니라 약 불개가 자신이면 신 공 정왕 민산하여 오렐구 말리얼리 안일불 돌이킬반 오렐구 말리얼리 안일불 돌이킬반 오랫동안 돌오지 않았다. 같을약 여기서는 만약약 안일불 고칠게 지날과 여기서는 허물과 스스로자 세신 같을약 여기서는 만약약 안일불 고칠게 지날과 여기서는 허물과 스스로자 세신 만약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신하신 여기서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협보입니다. 두려울공 다음 장에서 해석합니다. 정사정 거칠황 정황은 정치가 매우 문란한 것입니다. 백성민 허틀산 민산은 포악한 정치에 견디지 못하여 백성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신하신 1인칭 대명사입니다. 두려울공 맨 나중에 해석합니다. 정사정 거칠황 백성민 허틀산 나는 정치가 문란해지고 백성이 흩어져 선왕지업 추진이라 왕문지 진노하여 먼저선 임금왕
선왕은 선대 임금, 즉 시조 동명성왕입니다. 갈지, 여기서는 공적, 업. 떨어질 추, 땅지. 먼저 선, 임금왕, 갈지. 업, 여기서는 공적, 업. 떨어질 추, 땅지. 선왕의 업적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다. 임금왕, 들을문, 갈지, 우레진, 여기서는 성렬진, 성렬노, 임금왕, 들을문, 갈지, 우레진, 여기서는 성렬진, 성렬로, 진노는 매우 노하는 것입니다. 유리명왕이 이를 듣고 매우 노하여 파협보직하고 비사관은 하더니 협보분하여 거지남한하니라. 마칠파 조벌협 자보 직분직 마칠파 조벌협 자보 직분직 협보의 간직을 파하고 더할 비, 여기서는 하여금비 사동문입니다. 마틀사, 벼슬관, 동산원, 관원은 국가 소유의 장원입니다. 더할 비, 여기서는 하여금비, 마틀사, 벼슬관, 동산원, 관청의 동산을 맡아보게 하였다. 조불협, 자보, 분할분. 조불협, 자보, 분할분. 협보가 분하여 갈거, 갈지, 남영남, 한국한. 갈지, 갈거, 갈지, 남영남, 한국한. 남한으로 가버렸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23년 춘 2월에 입왕자 해명 위태자하고 대사 궁내하니라. 두이 열십 석삼 해년 봄춘 두이 달을 고구려 2대 유리 명왕 23년 서기 4년 당기 2337년 2월에 설립 임금왕 아들자 풀해 발걸명 할위 컬태 아들자 설립 임금왕 아들자 풀해 발걸명 할위 컬태 아들자 왕자 해명을 세워 태자로 삼고 큰대 용서할사 나라국 안내 큰대 용서할사 나라국 안내 나라 안에 제수를 사면하였다. 24년 추 9월에 왕전 우기산지하하다가 이인하니 두이 열십 늑사 해년 가을추 아홉구 달을 유리명왕 24년 서기 5년 9월에 임금왕 밭전 여기서는 사냥할 전 어조사우 키기 매산 갈지 들랴 어들덕 달을 이 사람인 이인은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입니다. 임금왕 밭전 여기서는 사냥할 전 어조사우
키기 매산 갈지 들랴 어들덕 다를 이 사람인 임금이 기산들판에서 사냥하다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양액 유우하니라 등지 조하여 사승 우시하고 비상왕녀하니라 두량 개드랑이액 있을유 깃우 여기서는 날개우 오를등 여기서는 등용할 등 갈지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두량 개드랑이액 있을유 깃우 여기서는 날개우 오를등 여기서는 등용할 등 갈지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양쪽 개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 그를 조정에 등용하여 줄사 성시성 기두 성시시 줄사 성시성 기두 성시시 우시라는 성시를 주고 더할비 여기서는 하여금비 사동문입니다. 오히려 상 여기서는 장가들 상 임금왕 여자녀 더할비 여기서는 하여금비 오히려 상 여기서는 장가들 상 임금왕 여자녀 임금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27년 춘정을에 왕 태자 해명 재고도하니 유력 이호용하니라 두이 열십 일곱칠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유리명왕 27년 서기 8년 1월에 임금왕 클태 아들자 풀해 발글명 있을제 예고 도읍도 고도는 졸본입니다. 임금왕 클태 아들자 풀해 발글명 있을제 예고 도읍도 왕태자 해명이 옛도읍에 있었는데 있을유 힘력 말열리 조을호 여기서는 매우호 날렐용 이슬류 힘력 말리얼리 조을호 여기서는 매우호 날렐용 여기서는 용감할용 힘이 있고 매우 용감하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27년 서기 8년입니다. 항룡국왕 문지하고 견사이강궁 위정하니라 누를황 용룡 나라국 임금왕 들을문 갈지 누를황 용룡 나라국 임금왕 들을문 갈지 항룡국 임금이 이를 듣고 보낼겸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서이 강할강 할궁 할위 줄정 여기서는 선물정 보낼겸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서이 강할강 할궁, 할위, 줄정, 여기서는 선물정, 사신을 보내 강한 할을 선물하였다. 해명대기 사자하여 만이 절지왈 비여유력이라
공자불경이니라. 풀해 밝을명 대할대 거기 하여금사에서는 사신사 사람자 풀해 밝을명 대할대 거기 하여금사에서는 사신사 사람자 태자 해명이 그 사신을 대하여 당길만 말열리 끊을절 갈지 대명사로 활입니다. 가로왈 당길만 말열리 끊을절 갈지 가로왈 활을 당겨 부러뜨리고 말하였다. 안일비 나여 1인칭 대명사입니다. 이슬류 힘력 활궁 스스로자 안일불 구셀경 기이 여기서는 어조사이 뿐으로 해석합니다. 안일비 나여 이슬류 힘력 활궁 스스로자 안일불 구셀경 기이 여기서는 어조사이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자체가 구세지 못할 뿐이다. 황룡왕참하니라. 왕문지 노하여 고 황룡왈 해명 위자 불효하니 누를황 용룡 임금왕 부끄러울 참 누를황 용룡 임금왕 부끄러울 참 황룡왕이 부끄러워하였다. 임금왕 들을문 갈지 성낼로 임금왕 들을문 갈지 성낼로 유리명왕이 이를 듣고 노하여 고할고 누를황 용룡 가로왈 고할고 누를황 용룡 가로왈 황룡왕에게 알려 말하였다. 풀해 밝을명 할위 여기서는 대릴위 아들자 안일불 효도효 풀해 밝을명 할위 여기서는 대릴위 아들자 안일불 효도효 태자 해명이 자식이 되어 불효하니 청위과인 주지하오. 청할청 할위 여기서는 위할위 저글과 사람인 과인은 임금 자신이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입니다. 벨주 갈지 대명사로 해명태자를 가리킵니다. 청할청 할위 여기서는 위할위 저글과 사람인 벨주 갈지 바라건대 나를 위해 거를 죽여라. 3월에 항룡국 항룡왕 견사하여 석삼 달을 누를항 용룡 임금왕 보낼견 하여금사에서는 사신사 누를황 용룡 임금왕 보낼견 하여금사에서는 사신사 유리명왕 27년 서기 8년 3월에 항룡왕이 사신을 보내 남자 가로왈 가나다는 우더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슬류 가날간 사람자 가로왈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말하였다. 금림국 무고 청견하니 기이 불가청려라.
태자왈 이재금 이웃린 나라국 린국은 항룡국입니다. 읍설무 영고고 무고는 아무런 까닭이 없다. 청알청 볼견 이재금 이웃린 나라국 읍설무 영고고 청알청 볼견 지금 이웃나라가 이유 없이 만나기를 청하니, 거기 뜻의 안일불 오를가 혈일척 어조사야 클태 아들자 가로왈. 거기 뜻의 안일불 오를가 혈일척 어조사야.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 클태의 아들자 가로왈 해명 태자가 말하였다. 천지 불욕사라 한데 항룡왕 기여 아하오 수행하니라. 하늘천 갈지 여기서는 주격조사입니다. 안일불 하고자 할 욕, 죽일 살 나아. 하늘천 갈지. 안일불 하고자 할 욕, 죽일 살 나아. 하늘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데, 누를황 용룡 임금왕 거기 같을려. 나아 어찌하. 누를황 용룡 임금왕 거기 같을려 나아 어찌하 항룡국왕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드디어 수 단일행 드디어 수 단일행 마침내 떠났다 항룡왕 시모 살지라가 견 불감 가해하고 예 송지하니라 누를황 용룡 임금왕 비로소 시 깨모 죽일 살 갈지 누를황 용룡 임금왕 비로소 시 깨모 죽일 살 갈지 항룡국왕이 처음에는 모략을 꾸며 죽이려 하였으나 미칠급 볼견 안일불 감히 감 더할가 해할해 미칠급 볼견 안일불 감히 감 더할가 해할해 만나서 감히 해치지 못하고 예돌에 보낼 송 갈지, 예돌에 보낼 송 갈지, 예를 갖추어 돌려 보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28년 춘삼월에 왕 견인하여 위해명왈 오천도하여 두이 여덟 열십 여덟팔 해년 봄춘 석삼 달을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 28년 서기 9년 당기 2342년 3월에 임금왕 보낼견 사람인 이를 위 풀해 밝을명 가로왈 나오 옹길천 도읍도 임금왕 보낼견 사람인 이를 위 풀해 밝을 명 가로왈 나오
옹길찬도 없도. 유리명왕이 사람을 보내 해명태자에게 일러 말하였다. 유리명왕이 도읍을 옮겨 욕안민이 고방읍이니라 여부라수하고 이시 강력하여 하고자 할 욕 편안한 백성민 쓰이 구들고 나라방 업업 방업은 나라의 바탕이 되는 일이나 사업입니다. 하고자 할 욕 편안한 백성민 쓰이 구들고 나라방 업업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의 기틀을 굳게 하고자 하였다. 너여 안일불 나아 따를 수 너여는 2인칭 대명사로 해명태자를 가리킵니다. 너여 안일불 나아 따를 수 너는 나를 따르지 않으며 말열리 믿을시 구셀강 힘력 말열리 믿을시 구셀강 힘력 구센 힘을 믿고 결원 어린국하니 위자지도가 기약시오와 매절결 원망할 원 어조사어 이웃린 나라국 린국은 황룡국입니다. 매절결 원망할 원 어조사어 이웃린 나라국 이웃나라와 원한을 맺으니 할위 여기서는 델위 아들자 갈지 길도 위자지도는 자식된 돌입니다. 거기 여기서는 어찌기 같을약 이시 어조사호 할위 여기서는 델위 아들자 갈지 길도 자식된 도리가 거기 여기서는 어찌기 같을약 이시 어조사호 어찌 이와 같은가 내 사금 사자제하니라 태자 즉 욕자살이언을 혹지지왈 이에 내 줄사 칼금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동문입니다. 스스로자 말을제 여기서는 자살할제 자제는 자살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죽는 것입니다. 예내 줄사 칼금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동문사 스스로자 말을제 여기서는 자살할제 이에 칼을 주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다. 클태 아들자 곧적 하고자 할 욕 스스로자 죽일 살 혹혹 거칠지 갈지 거칠지 여기서는 말릴지 갈지 가로왈 클태 아들자 곧적 하고자 할 욕 스스로자 죽일 살 태자가 곧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자 혹혹 거칠지 여기서는 말릴지 갈지 가로왈 어떤 이가 그를 말리며 말하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리명왕 28년 서기 9년입니다. 유리명왕이 해명태자에게 자결하라고 명했습니다. 어떤 이가 말리며 말하였습니다. 대왕 장자 이졸로 태자 정당 위후언을 컨대 임금왕 긴장 아들자 장자는 맏아들입니다. 이미 이 마칠졸 컨대 임금왕 긴장 아들자 이미 이 마칠졸 대왕의 장자가 이미 죽어 클태 아들자 발을정 마땅당 정당은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 것입니다. 할리 디후 클태 아들자 발을정 마땅당 할위 디후 태자가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는데 금 사자 일지 자살하니 안지 기비 사호아 태자왈 이제금 불일사 사람자 사자는 심부름꾼입니다. 한일 이를지 말리얼이 스스로 자 죽일살 이제금 불일사 여기서는 심부름꾼사 사람자 한일 이를지 말리얼이 스스로 자 죽일살 지금 사자가 한 번 온 것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편안한 여기서는 어찌한 알지 거기 안일비 속일사 어조사 호 클태 아들자 가로왈 편안한 여기서는 어찌한 알지 거기 안일비 속일사 어조사 호 그것이 속임수가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클태 아들자 가로왈 태자가 말하였다. 향 황룡왕이 이 강궁 유지에 아공기경아 국가하여 향할향 여기서는 지난번 향 누를황 용룡 임금왕 향할향 여기서는 지난번 향 누를향 용룡 임금왕 지난번 항룡국왕이 서이 강할강 할궁 남길류 여기서는 전할류 갈지 서이 강할강 활궁 남길류 여기서는 전할류 갈지 강한 하를 보냈을 때 나아 두려울 공 여기서는 염려할 공 거기 가벼울 경 나아 나라국 집가 나아 두려울 공 여기서는 염려할 공 거기 가벼울 경 나아 나라국 집가 나는 그가 우리나라를 가벼이 여기는 것을 염려하여 고 만절 이 보지 언을 불의 견책 어 부항하여 영고고 여기서는 걸음으로고 당길만 끊을절 말리얼이 갚을보 갈지 영고고 여기서는 걸음으로고 당길만 끊을절 말리얼이 갚을보 갈지 하를 당겨 부러뜨려 대갚았던 것인데 안일불 떠더이
볼견, 꾸지절책. 볼견, 여기서는 당할견, 꾸지절책. 견책은 책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조사어 아버지부 임금왕 안일불 뜻의 볼견 여기서는 당할견 꾸지절책 어조사어 아버지부 임금왕 뜻밖의 부왕으로부터 책망을 당하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 명왕 28년 서기 9년 당기 1342년입니다. 금부왕 이와 이부료라 하여 사금 자제하니 이재금 아버지부 임금왕, 부왕은 유리 명왕입니다. 써이 나아, 나는 해명태자입니다. 할위, 안일불 효도효. 이위는 수겁니다. 뭐뭐를 뭐뭐라 여기다. A를 B라 여기다. 나를 불효하다고 여기다. 이재금 아버지부 임금왕 서희 나아 할위 안일불 효도효 지금 부왕이 나를 불효하다고 여겨 줄사 칼금 스스로자 말을 제 여기서는 자살할 제 줄사 칼금 스스로자 말을 제 여기서는 자살할 제 칼을 주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니 부지 명 기가 도호아 내왕 려진 동은 하여 이창 삽지하고 아버지부 갈지 목숨명, 여기서는 명령명, 거기, 여기서는 어찌기, 오를가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망할도 어조사호, 아버지부 갈지, 목숨명, 여기서는 명령명, 거기, 여기서는 어찌기, 오를가 도망할도 어조사호, 아버지의 명령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에 내 갈왕 숫돌려 나루진 동력동 언덕원 이에 내 갈왕 숫돌려 나루진 동력동 언덕원 이에 여진동 쪽 벌판으로 갔어 서이 창창 꼬절삽 땅지 서이 창창 꼬절삽 땅지 창을 땅에 꽂고 주마 촉지이사하니 시년 21세르라 달릴주 말마 닿을촉 여기서는 찌를촉 갈지 말리얼리 죽을사 달릴주 말마 닿을촉 여기서는 찌를촉 갈지 말리얼리 죽을사 말을 달려 그 창에 찔려 죽었다 때시 해년 여기서는 나이년 두이 열십 한일 해세 때시 해년 여기서는 나이년 두이 열십 한일 해세 그때 나이가 21세였다 이 태자례장 어동은 하고 립묘하여 호기지
위창은이라 하니라. 서희 컬태 아들자 예도래. 장사진엘장 어조사어 동력동 언덕원. 서희 컬태 아들자 예도래 장사진엘장 어조사어 동력동 언덕원. 태자의 예로 동쪽 벌판에 장사 지내고 설립 사당묘 사당을 세웠다. 이름호 여기서는 불을호 거기 땅지 할위 창창 언덕원 이름호 여기서는 불을호 거기 땅지 할위 창창 언덕원 그 땅을 창원이라 불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추 8월에 부여왕 대소 살해하여 양왕 왈 가을추 88 달을 고구려 2대 유리명왕 28년 서기 9년 당기 2342년 8월에 도울부 남을려 임금왕 띠대 본디소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올레 사양할량 여기서는 꾸지절량 임금왕 가로왈 도울부 남을려 임금왕 띠대 본디소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올레 부여왕 대소의 사신이 왔어. 사양할량 여기서는 꾸지절량 임금왕 가로왈 사양할량 여기서는 꾸지절량 임금왕 가로왈 임금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아 선왕여 성군 동명왕 상호언을 이 유아신 도지차하여 나아 문저선 임금왕 금화왕입니다. 더불려 여기서는 와여 문저선 임금군 동력동 발글명 임금왕 서로상 조을호 나아 문저선 임금왕 더불려 여기서는 와여 문저선 임금군 동력동 발글명 임금왕 서로상 조을호 우리 선왕과 선왕 동명왕은 서로 사이가 좋았으나 말열이 깨를유 나아 신하신 도망할도 이를지 이차 말열이 깨를유 나아 신하신 도망할도 이를지 이차 우리 신하를 깨어 도망하여 이곳에 이르러 요 완치 성국가이니 부국요대소하고 인유장유하니라 하고자 할 욕 완전할 완 모을치 완치는 성곽을 완성하고 사람을 모아서 거주하게 하던 일입니다. 서이 이룰성 나라국 집가
하고자 할 욕, 완전할 완, 몰치, 써이, 이룰 성, 나라국, 직가. 성곽을 완성하고 사람을 모아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다. 무릇부 나라국 이설류 컨대 자글소. 사람인 이설류 긴장, 여기서는 어른장, 어릴류. 무릇부 나라국 이설류 컨대 자글소. 사람인 이설류 긴장, 여기서는 어른장, 어릴류. 대체로 나라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사람에게는 어른과 아이가 있다. 이소 사대자예야요. 이유 사장자 순년이라. 서이 자글소 일사, 여기서는 성길사. 컨대 사람자, 여기서는 어조사자. 예돌의 어조사야. 서이 자글소 일사, 여기서는 성길사. 컨대 사람자, 여기서는 어조사자. 예돌의 어조사야.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김이 예이며, 서이 어릴류 일사, 여기서는 성길사. 긴장, 여기서는 어른장. 사람자, 여기서는 어조사자. 순할순 어조사야. 서이 어릴류 일사, 여기서는 성길사. 긴장, 여기서는 어른장. 사람자, 여기서는 어조사자. 순할순 어조사야. 아이가 어른을 섬김이 순리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리명왕 28년 서기 9년입니다. 금왕 약능 이예순 사아면. 적천 필우우지하여 국조 영종이나 이재금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가틀약, 여기서는 만약약. 능할 능, 써이, 예돌의 순할순, 일사, 여기서는 성길사, 나아, 나는 부여왕 대소입니다. 이재금, 임금왕, 가틀약, 여기서는 만약약, 능할 능, 써이, 예돌의 순할순, 일사, 여기서는 성길사, 나아, 지금 임금이 만약 예와 순리로서 나를 섬길 수 있다면, 곧적, 여기서는 하면적, 하늘천 반드시 필 도울우, 복우, 여기서는 도울우, 갈지, 곧적, 여기서는 하면적, 하늘천 반드시 필 도울우, 복우, 여기서는 도울우, 갈지, 하늘이 반드시 그대를 도와. 나라국 복조, 국조는 국운입니다. 나라의 운수입니다. 길령, 여기서는 오래영, 마칠종. 나라국 복 조, 길령, 여기서는 오래영, 마칠종. 국운이 오래 갈 것이나, 불련적 욕보기사직 난이니라. 어시에 왕자이하기를 안일불 걸을련
곧적 여기서는 하면적, 하고자 할 욕, 지킬보, 거기, 모일사, 여기서는 터지신사, 피직, 여기서는 곡신신직. 사직은 임금이 국가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사직단에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데서 나라 또는 조정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어려울 난 어조사의 안일불 그럴련 곧적 여기서는 하면적 하고자 할 욕 지킬보 거기 모일사 여기서는 토지신사 피직 여기서는 곡식신직 어려울 난 어조사의 그렇지 않으면 사직을 지키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어조사의 이시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스스로자 이를 위 어조사의 이시 임금왕 스스로자 이를 위 이에 임금이 스스로 일렀다. 입국 일천하고 민잔 병약하니 세합 인치 굴복하여 설립 나라국 나릴 야틀천 일천은 시작한 뒤로 날짜가 얼마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설립 나라국 나릴 야틀천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고 백성민 잔약할 잔 병사병 약할 약 잔약은 가냘프고 약한 것입니다. 백성민 잔약할 잔 병사병 약할 약 백성과 군사가 약하니 형세세 합할합 참을인 부끄러울치 굽힐굴 옷복 여기서는 복종할 복 굴복은 굽혀 복종하는 것입니다. 형세세 합할합 참을인 부끄러울치 굽힐굴 옷복 여기서는 복종할 복 형세에 맞추어 부끄러움을 참고 굴복하여 이도 후효하고 내 여군신 모 보왈 서이 그림도 여기서는 깨알도 뒤후 본받을 효 여기서는 공효 서이 그림도 여기서는 깨알도 뒤후 본받을 효 여기서는 공효 훗날에 성공을 도모하리라 이에네 더불려 여기서는 와여 무리군 친하신 깨모 여기서는 상의할 모 알릴보 가로왈 이에네 더불려 여기서는 와여 무리군 신하신 깨모 여기서는 상의할 모 알릴보 가로왈 이에 여러 신하와 상의하여 부여왕 대소에게 답하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리명왕 28년 서기 9년입니다. 가인 벽제 해우하여 미문예이러니 금성대왕 지교하니 저글과 사람인 과인은 1인칭 대명사입니다. 궁벽할 벽 여기서는 치우칠 벽
이슬제 바다해 여기서는 강해 모퉁이 우 저글과 사람인 궁벽할 벽 여기서는 치우칠 벽 이슬제 바다해 여기서는 강해 모퉁이 우 바다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 강, 물, 호수, 땅. 삼국 사기에는 주로 강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강구석에 치우쳐 있어. 안일미 들을문 예돌에 오를의. 예의는 예절과 을입니다. 안일미 들을문 예돌에 오를의. 아직 예의를 듣지 못하였다. 이제금 이을성 컨대 임금왕 갈지 가르칠교. 이제금 이을성 컨대 임금왕 대왕은 부여왕 대소입니다. 갈지 가르칠교. 지금 대왕의 가르침을 받고. 이 대사는 고구려 유리명왕이 부여왕 대소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감불류명지 종일이오 시왕자 무휼이 연상유소하여 감이감 안일불 생각할류 목숨명 여기서는 맹령명 갈지 조철종 감이감 안일불 생각할류 목숨명 여기서는 명령명 갈지, 조철종,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떼시, 임금왕 아들자 없을무 불쌍할 휼. 떼시, 임금왕 아들자 없을무 불쌍할 휼. 이때 왕자 무휼이 해년, 여기서는 나이년, 오히려상, 여기서는 아직상, 을일유 적을소, 해년, 여기서는 나이년, 오히려상, 여기서는 아직상, 을일유 적을소, 나이는 아직 어렸으나, 문왕욕 보 부여언하여 자견기사왈 들을문 임금왕 임금은 유리명왕입니다. 하고자 할욕 갚을보 도울부 남을려 말씀은 들을문 임금왕 하고자 할 욕, 갚을보, 도울부, 남을려, 말씀은 왕자 무휼이 임금이 부여 사신의 말에 답하고자 함을 듣고 스스로 자, 볼견, 거기,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가로왈 스스로 자, 볼견, 거기,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가로왈 스스로 그 사신을 만나 말하였다. 아, 선조 신령 지손이라 현이 다제 나 대왕 투해하여 나아 문저선 할아버지죠. 나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동명성왕입니다.
신령 귀신신 신령령 신령은 하느님입니다. 갈지 손자손 나아 문저선 할아버지조 귀신신 신령령 갈지 손자손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하느님의 자손으로 어질현 말열이 마늘다 재주제 여기서는 재능제 컨대, 임금왕, 대왕은 부여왕 대소입니다. 샘넬투, 해할해, 어질현, 말열이, 마늘다, 재주제, 여기서는 재능제, 컨대, 임금왕, 샘넬투, 해할해, 어질고 재능이 많았다. 대왕이 샘네어 해를 입혀,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28년 서기 9년입니다. 참지부왕하여 욕지이목마라 고불안이출하니라 참소할참 갈지 아버지북 임금왕 부왕은 부여거마왕입니다. 욕될욕 갈지 쓰이 칠목 말마 목마는 말을 먹여 기르는 것입니다. 참소할 참 갈지 아버지 부 임금왕, 부왕에게 참소하여 욕될 욕, 갈지, 쓰이, 칠목, 말마, 욕되게 말을 기르게 하였으므로 동맹성왕 이야기입니다. 영고고 여기서는 그러므로고 안일불 편안한 말열이 날출 영고고 그러므로고 안일불 편안한 말열이 날출 불안하여 나온 것이다. 금대왕 불렴 정근하고 단시병다하고 경멸 아방업하니 이제금 컨대 임금왕 대왕은 부여왕 대소입니다. 안일불 생강념 앞전 허물건 이제금 컨대 임금왕 안일불 생강념 앞전 허물건 지금 대왕이 지난날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단 믿을시 병사병 마늘다 다만단 믿을시 병사병 마늘다 다만 군사가 많은 것을 믿고 가벼울경 업신여길 멸 경멸은 깔보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나아 나라방 고을업 가벼울경 업신여길멸 나아 나라방 고을업 우리나라를 깔보고 업신여긴다. 청사자 귀보대왕하여 금유 누란 어차하니 청할청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사람자 돌아갈기 갚을고 컨대 임금왕
대왕은 부여왕 대소입니다. 청알청, 불일사, 내에서는 사신사. 사람자, 돌아갈귀, 갚을보, 컨대, 임금왕. 청컨대, 사신은 대왕에게 돌아가 알려라. 이재금, 이슬유, 열어루, 여기서는 포개를루. 알란, 어조사의 2차. 이재금, 이슬유, 열어루, 여기서는 포겔루, 알란, 어조사의 2차. 지금 여기에 알들이 쌓여 있는데, 약 대왕 불해 기란이면, 즉 신장 사지요. 같을 약, 여기서는 만약 약. 컨대, 임금왕, 안일불, 헐회, 거기, 알란. 가틀약, 여기서는 만약약. 컨대, 임금왕, 안일불, 헐회, 거기, 알란. 만약, 대왕이, 부유왕 대소입니다. 만약 대왕이 그 알들을 허물어뜨리지 않는다면, 곧적, 여기서는 하면적, 신하신, 여기서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장수장, 여기서는 장차장, 일사, 여기서는 성길사, 갈지. 고쩌, 여기서는 하면적, 신하신, 여기서는 1인칭 대명사로 왕자 무휼입니다. 장수장, 여기서는 장차장, 일사, 여기서는 성길사, 갈지. 나는 장차 성길 것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28년 서기 9년입니다. 고구려 무휼 왕자가 부여 사신에게 말하였습니다. 불년 적부라 부여왕 문지하고 편문 군하하니 안일불 그럴 년 곧적 여기서는 함연적, 안일부, 안일불, 그럴련, 곧적, 여기서는 함연적, 안일부. 그렇지 않으면 성기지 않을 것이다. 도울부, 남을려, 임금왕, 들을 문, 갈지. 도울부, 남을려, 임금왕, 들을 문, 갈지. 부여왕 대소가 이를 듣고 치우칠 편, 여기서는 두루 편, 무를문, 무리군, 여기서는 마늘군, 아래하, 군하는 많은 신하입니다. 치우칠 편, 여기서는 두루 편, 무를문, 무리군, 여기서는 마늘군, 아래하, 많은 신하에게 두루 물으니 유일로, 유일로구 대왈, 누란자 위하여, 이슬유, 여기서는 어떤 유, 한일, 늙을로, 할머니구, 노구는 할멈입니다. 대할대, 가로왈 이슬유 여기서는 어떤 유 한일 늙을로 할머니구 대할대 가로왈
어떤 할멈이 부여왕 대소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루, 여기서는 포겔루, 알란, 사람자, 여기서는 것자, 위탈위 어조사야. 여러루, 여기서는 포겔루, 알란, 사람자, 여기서는 것자, 위탈위 어조사야. 알들이 쌓여 있는 것은 위태로운 것이고, 불해기란 자 안냐니라. 기위왈 왕부지 기위하고 안일불 헐해 거기 알란 사람자 여기서는 거자 편안한 어조사야 안일불 헐해 거기 알란 사람자, 여기서는 것자, 편안한 어조사야. 그 알들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은 안전한 것이다. 거기 뜻의 가로왈. 거기 뜻의 가로왈. 그 뜻은 임금왕 안일불 알지 몸기 위탈위. 임금왕 안일불 알지 몽기 위탈위 임금이 자신의 위험함을 알지 못하고 이욕 인지대하니 불려 역 위이한 이 자리야니라 말열이 하고자 할 욕. 사람인, 여기서는 남인, 갈지, 올래. 말열이 하고자 할 욕. 사람인, 여기서는 남인, 갈지, 올래. 남이 굴복하여 오기를 바라는 것이니, 안일불 같을려. 불려는 뭐뭐 한만 같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바꿀력, 위탈위, 써이, 편안한. 말열리 스스로자 다스릴리 여기서는 살필리 어조사야 안일불 같을려 바꿀력 위탈위 쓰이 편안한 말열리 스스로자 다스릴리 여기서는 살필리 어조사야 위험함을 안전함으로 바꾸어 스스로 살피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29년 하유월에 모천 상유 허가가 여저와 군투하다가 두이 열십 아홉구 해년 여름하 여섯육 달을 고구려 이대 유리 명왕 29년 서기 10년 당기 2343년 6월에 띠모 내천 위상 이슬유 금을흙 개구리와 띠모 내천 위상 이슬유 금을흙 개구리와 모천가에서 검은 개구리가 더불여 여기서는 와여 불걸적 개구리와 무리군 싸움투 더불여 여기서는 와여 불걸적 개구리와 무리군 싸움투. 붉은 개구리와 무리를 지어 싸웠는데, 흙과 불성사하니 의자왈, 금을흙 개구리와 안일불 이길성 죽을사, 금을흙
개구리와 안일불 이길성 죽을사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어느 날의 사람자 가로왈 어느 날의 사람자 가로왈 의논하던 사람이 말하였다. 흑 북방지색이니 북부여 파멸지 직냐라. 금을 흑 북녘북 모방 갈지 빛색. 금을 흑 북녘북 모방 갈지 빛색. 검은색은 북방의 색이니 북녘북 도울보 남을려 깨뜨릴 파. 멸할멸 갈지 불을 징 여기서는 징조징 어조사야 북녘북 도울부 남을려 깨뜨릴 파 멸할멸 갈지 불을 징 여기서는 징조징 어조사야 북부여가 파멸할 징조이다. 추7월에 작 리궁 어두곡하니라. 31년에 한 왕망 발 아병 벌호하니라. 가을추 일곱 칠 달을 유리명왕 29년 서기 10년 7월에 지을작 떠날리 직궁. 이궁은 임금이 나들이 때 머물던 별궁입니다. 어조사어 콩두 골곡. 지을작 떠날리 직궁 어조사어 콩두 골곡. 두 곡에 별궁을 지었다. 석삼 열십 한일 해년. 유리명왕 31년 서기 12년에 한수한 임금왕 우거질망 필발 나아 병사병 칠벌 대호 대는 북방민족입니다. 흉노입니다. 왕망은 전한 말기의 간료입니다. 한수한, 임금왕, 우거질망, 필발, 나아, 병사병, 칠벌, 대호. 한나라 왕망이 우리 군사를 징발하여 호를 치려고 하였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31년 서기 12년입니다. 오인 불욕행이라. 강박 견지하니 개망 출세하여 한나라 왕망이 우리 군사를 징발하여 호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나오 사람인 오인은 우리입니다. 1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안일불 하고자 할욕 단일행 나오 사람인 단일행 하고자 할욕 단일행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자 강할강 핍박할박 보낼견 갈지 강박은 무리하게 남의 의사를 꺾는 것입니다. 강할강 핍박할박 보낼견 갈지 강제로 보내니 닭의 망할 망 여기서는 도망할 망 날출 변방세
변방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막힐 새, 2번 변방새. 여기서는 2번 변방새입니다. 다하게 망할 망, 여기서는 또 망할 망, 날출 변방새. 모두 변방으로 도망쳐. 인범법 위구하니라. 요서 대윤 전담 추격지 하다가 위소 살하니 이날인 범할범 법법 할위 도적구 이날인 범할범 법법 할위 도적구 법을 어기고 도적이 되었다. 멀료 선역서 큰대 맏윤 밭전 클담 쪼철추 칠격 갈지 멀료 선역서 큰대 맏윤 밭전 클담 쪼철추 칠격 갈지 요서 대윤 전담이 그들을 추격하다가 할위 여기서는 당할위 바소 죽일 살, 위소는 피동문입니다. 할위, 여기서는 당할위, 바소 죽일 살, 죽임을 당하니, 죽은 기구 어아하니라, 어무주언하되, 맥국 범법이나, 의령 주군으로 고을주 고을군 돌아갈기 허물구 어조사어 나아 고을주 고을군 돌아갈기 허물구 어조사어 나아 한해 주군이 잘못을 우리에게 돌렸다. 음알엄 도구 아렐주 말씀은 음알엄 더욱 아렐주 말씀은 어무가 왕망에게 아뢰어 말하였다. 맥궁맥 사람인 맥이는 고구려인입니다. 범할범 법법 맥궁맥 사람인 범할범 법법 맥인이 법을 어겼으나 마땅의 하여금령 사동문입니다. 고을주 고을군 마땅의 하여금령 고을주 고을군 마땅히 주군에게 차위 안지하니라 금외피이 대제면 공기수반하리라 부여지속은 또차 위로할 위 편안한 갈지 또차 위로할 위 편안한 갈지 그들을 위로하여 편안하게 하여야 한다. 이제금 외람할 외 여기서는 함부로 외 입을 피 여기서는 씌울 피 써이 큰대 허물제 이제금 외람할 외 여기서는 함부로 외 입을 피 여기서는 씌울 피, 써이, 큰대, 허물제. 지금 함부로 큰제를 씌우면 두려울 공, 여기서는 염려할 공, 거기 드디어 수 배반할 반. 두려울 공, 여기서는 염려할 공, 거기 드디어 수 배반할 반. 그들이 결국 배반할까 염려스럽다. 돌부 남을려 갈지 무리 속. 돌부 남을려 갈지 무리 속. 부여의 무리 중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 명왕 31년 서기 12년 당기 2345년입니다. 어무가 왕망에게 말하였습니다.
필요화자하니 흉노미극에 부여예맥 부기하면 차대우야니라. 반드시 필 있을유 화활화 사람자. 반드시 필 있을유 화활화 사람자. 반드시 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오랑캐 흉 종노 안일미 이길극. 오랑캐 흉 종노 안일미 이길극. 흉노를 아직 이기지 못하였는데 도울부 남을려 들어올려 맥궁맥. 예맥은 고구려입니다. 다시부 일어날 기. 2차 큰대 근심우 어조사야. 다시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회복할 복, 2번 다시부. 여기서는 2번 다시부입니다. 도울부 남을려 들어올려 맥궁맥 다시부 일어날기. 부여와 예맥이 다시 일어난다면 2차 큰대 근심우 어조사야. 이는 큰 근심거리이다. 왕망불청하고 조우격지함으로 우유아장염비 참지하고 인거망 우거질망 안일불 들을청 조서조 더욱우 칠격 갈지 인거망 우거질망 안일불 들을청 왕망은 듣지 않고 조서조 더욱우 칠격 갈지 조서로 어무에게 그들을 치게 하였다. 더욱우 깰류 나아, 장수장, 느릴년, 컬비, 벨참, 갈지. 더우구, 깰류, 나아, 장수장, 느릴년, 컬비, 벨참, 갈지. 엄우가 우리 장수 연비를 깨어, 그를 베어. 전수경사하니라. 망열지하여 경명 오왕 위하구려 후라하고 전할전 머리수 서울경 서성사 경사는 서울입니다. 우거질망 깃벌열 갈지 전할전 머리수 서울경 서성사 머리를 서울로 보냈다. 우거질망 깃벌열 갈지 왕망이 이를 기뻐하며 고칠경 이름명 나오 인거망 할위 아래하 걸기구 고울려 제후후 여기서는 임금후 고칠경 이름명 나오 인거망 할위 아래하 걸기구 고울려 제후후 여기서는 임금후 우리 임금을 하구려 후라 고쳐 이름하고 포고 천하하여 령함지언하니라 어시에 구한변지 유심하니라 펼포 고할고 포고는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하늘천 아래하 하여금령 사동문입니다. 다함 알지 어조사은 펼포 고할고 하늘천 아래하 천하에 포고하여 하여금령 다함 알지 어조사은 모두 알게 하였다. 어조사의 이시 도적구 여기서는 침략할 구 한수한 가변 땅지
나을 유, 여기서는 더욱 유, 심할 심. 어조사어 이시, 이에. 도적구, 여기서는 침략할 구, 한수한. 가변, 땅지. 나을 유, 여기서는 더욱 유, 심할 심. 고구려가 한나라 국경을 침략하는 일이 더욱 심해졌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32년 동 11월에 부여인 레침하니라. 석삼 열두 두이 해년 겨울동 열십 한일 달을 고구려 2대 유리 명왕 32년 서기 13년 단기 2346년 11월에 도울부 남을려 사람인 올레 침노할 침 도울부 남을려 사람인 올레 침노할 침 부여 사람이 침략하였다. 왕사자 무휼로 솔사어지하니라. 무휼이병소로 공불능적이라.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동문입니다. 아들자 없을무 불상할 무휼 무휼은 3대 대무신왕입니다. 임금왕 하여금사 아들자 없을무 불상할 휼 유리명왕이 아들 무휼에게 그늘일솔 서승사 여기서는 군사사 막을 어 갈지 그늘일솔 서승사 여기서는 군사사 막을 어 갈지 군사를 그늘여 막게 하였다. 없을무 불상할 휼 서이 병사병 작을소 없을무 불상할 휼 서이 병사병 작을소 무휼은 군사가 적어 두려울 공 여기서는 염려할 공 안일불 능할 능 대적할 적 두려울 공 여기서는 염려할 공 안일불 능할 능 대적할 적 부여와 대적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여 설기계로 친설군하여 복우상곡 이대지하니라 베풀설 기특할기 셀계 여기서는 개책계 친할친 여기서는 몸소친 거느릴솔 군사군 베풀설 기특할기 셀계 친할친 여기서는 몸소친 거느릴솔 군사군 무휼은 기발한 계책을 세워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기계는 기묘한 깨입니다. 엎드릴복 어조사우 매산 골짜기곡 골곡 쓰이
기다릴 때 갈지 대명사로 부여군사입니다. 엎드릴 복 어조사우 매산 골곡 쓰이 기다릴 때 갈지 산골짜기에 숨어 그들을 기다렸다. 부여병 직지 학반령 하하자 복병 발하여 격기 불이하니 부여군 대패하니라. 도울부 남을려 병사병 고들직 여기서는 고직 이를지 학학 쟁반반 고계령 아래하 도울부 남을려 병사병 고들직 여기서는 고직 이를지 학학 쟁반반 고계령 아래하 부여군사가 곧바로 학반령 아래에 이르자 엎드릴 복, 병사병, 복병은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숨긴 군사입니다. 필발, 엎드릴 복, 병사병, 필발, 복병이 나가, 칠격, 거기 안일불, 뜻의, 칠격, 거기 안일불, 뜻의 불의에 공격하니 돌부 남을려 군사군 큰대 패할패 돌부 남을려 군사군 큰대 패할패 부여군이 크게 패하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2대 유리명왕 32년 서기 13년입니다. 기마 등산하니 무휼 종병 진살지하니라. 버릴기 말마 오를등 매산 버릴기 말마 오를등 매산 부여군사가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읍설무 불상할 휼 세로종 여기서는 노을종 병사병 다할진 죽일살 갈지 대명사로 부여군사를 가리킵니다. 읍설무 불상할 휼 세로종 여기서는 노을종 병사병 다할진 죽일살 갈지 유리명왕의 아들 무휼이 군사를 놓아 그들을 모두 죽였다. 33년 춘정월에 립 왕자 무휼 위태자하고 위이 궁국지사하니라 석삼 열십 석삼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고구려 2대 유리명왕 33년 서기 14년 당기 2347년 1월에 설립 임금왕 아들자 읍설무 불상할 휼 할위 컬태 아들자 설립 임금왕 아들자 읍설무 불상할 휼 할위 컬태 아들자 왕자 무휼을 태자로 삼고 맡길 위 쓰이 군사군 나라국 갈지 일사 맡길 위 쓰이 군사군 나라국 갈지 일사 군사와 국정의 일을 맡겼다. 추 8월에 왕명 오이 마리하여 영병 2만으로 가을추 여덟팔 달을 고구려 2대 유리명왕 33년 서기 14년 8월에 임금왕 목숨명
여기서는 명할 명 까마귀 오 저이 문지를 마 떠날리 임금왕 목숨명 까마귀 오 저이 문지를 마 떠날리 임금이 오이와 마리에게 명하여 거느릴령 병사병 두이 1만만 거느릴령 병사병 두이 1만만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섭을 양맥하여 멸귀국하니라 진병 섭취한 고구려 현하니라 선역서 칠벌 떨보량 맥국맥 선역서 칠벌 떨보량 맥국맥 서쪽으로 양맥을 쳐서 멸할멸 거기 나라국 멸할멸 거기 나라국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나갈진 병사병 음습팔섭 가질치 한나라한 노풀고 걸기구 고울려 고울현 나갈진 병사병 음습팔섭 가질치 한나라한 노풀고 걸기구 고울려 고울현 군사를 내어 한에 고구려 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띄웁시다. 37년 하 사흘에 왕자 여진 닉수 사하니라 왕 애통하여 사인굿이 하나 부득하니라 석삼 열십 일곱칠 해년 여름하 넉사 달을 고구려 2대 유리명왕 37년 서기 18년 단기 1351년 4월에 임금왕 아들자 가틀려 나루진 빠질닉 물수 죽을사 임금왕 아들자 가틀려 나루진 빠질닉 물수 죽을사 왕자 여진이 물에 빠져 죽었다. 임금왕 슬플에 서러워할 통 애통은 슬피 울부짖는 것입니다. 임금왕 슬플에 서러워할 통 임금이 애통하여 불일사 사람인 구할구 죽음시 안일불 어들덕 불일사 사람인 구할구 죽음시 안일불 어들덕 사람을 시켜 시체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죽음은 죽은 사람의 몸입니다. 후 비류인 제수 덕지 이문하니 수이예장 어왕골령하고 뒤후 끌을비 흐를류 사람인 제사제 모름지기수 뒤후 끌을비 흐를류 사람인 제사제 모름지기수 후에 비류사람 제수가 어들덕 갈지 써이 들을문 여기서는 알릴문 어들덕 갈지 써이 들을문 여기서는 알릴문 찾아서 알리니
후비류인 제수가 득지이문하니 후에 비류 사람 제수가 찾아서 알리니 드디어 수 써이 예돌에 장사지낼장 어조사어 임금왕 뼈골 고계령 드디어 수 써이 예돌에 장사지낼장 어조사어 임금왕 뼈골 고계령 마침내 예로서 왕골령에 장사지내고 사제수 금십근 전십경하니라. 추 7월에 왕행 두곡하여 줄사 제사제 오름지기수 세금 열십 근근 무게의 단입니다. 밭전 열십 일안경 넓이의 단위입니다. 줄사 제사제 모름지기수 세금 열십 근근 밭전 열십 일안경 제수에게 금 10근 밭 10경을 주었다. 가을 추 일곱칠 달을 유리명왕 37년 서기 18년 7월에 임금왕 다행행 여의서는 거둥행 공두 골곡 임금왕 다행행 여의서는 거둥행 공두 골곡 임금이 두곡에 행차하였다. 동시월에 흥어 두곡 리궁하니 장어 두곡 동원하고 호위유리명왕하니라. 겨울동 열십 달을 유리명왕 37년 서기 18년 10월에 죽을 훙 어조사어 콩두 골곡 뜨날리 집궁 죽을 훙 어조사어 콩두 골곡 뜨날리 집궁 임금이 두곡어 별궁에서 죽으니 장사지낼장 어조사어 콩두 골곡 동력동 언덕원 장사지낼장 어조사어 콩두 골곡 동력동 언덕원 두곡 동쪽 벌판에 장사지내고 이름호 할위, 맑은 유리류, 유리리, 밝을명 임금왕. 이름호 할위, 맑은 유리류, 유리리, 밝을명 임금왕. 이름을 유리명왕이라 하였다.